수행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D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도 네팔 술래기의 저자시고요. 저기 경주 박달 네, 토굴에서 주석하고 계시는 예, 먼 길 오셨습니다. 우리 각전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초대석에는 처음 모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 TV로 함께하시는 분들, 라디오로 함께하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각진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스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불교계에서 꾸준하게 화제가 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 네팔 술래기. 아주 직관적인 제목입니다, 스님. 네, 인도 네팔 술래기. 지난 2020년 그 12월에 출간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2021년에 그 대한불교조계종의 불교 출판문화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던 그런 책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좀 개괄적인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술래기를 쓰게 된 이제 원인은 제가 이제 출가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중국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안목도 넓어지고 네. 또 그 성지 그 역대 조사들의 그 성지를 한번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게 기쁨도 있고 해서 참 좋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억이 네, 기억도 맞아요. 사라지고 네. 그 감흥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내가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기회가 생긴다면 그 기록을 좀 남겨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몇 년 지나서 이제 인도 순례를 가게 됐는데 갔다 와서 이제 한번 써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많이 이제 통감을 하고 네. 그때부터 이제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왔을 때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제 책이 이제 총 14장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이제 14박 15일로 다녀왔기 때문에 하루를 한 챕터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게 됐고요. 네. 이제 챕터의 순서는 이제 다녀온 날, 그 장소 순서대로 첫날 다녀온 곳, 둘째 날 간 곳, 셋째 날 이게 이제 네. 1챕터, 2챕터, 1장, 2장, 3장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가 돼 있고 네. 그 유적지에 대한 설명, 또 그 유적지에 얽힌 어떤 경전상의 뭐 이야기들 네. 또 그런 백그라운드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같이 실어가지고 네. 유적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경전상의 이제 설명도 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쓰게 됐고요. 또 거기에 이제 직접 이제 순례도 이행이니까 네. 이행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거, 또 같이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도 조금씩은 넣어가지고 네. 이제 글을 쓰게 됐는데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주안점은 그 신심에 있어요. 이제 그 우리 전통 불교에서 가장 그 유명한 논서 중에 하나가 대승 귀신론이라고 하는 네, 게 있거든요. 네. 대승의 귀신, 신심을 일으키는 논서다 이런 말인데 이제 제가 이 술래기를 쓸 때도 그 부처님에 대한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기록으로 이제 이 대기를 이제 그런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그 초점을 맞춰서 이제 썼고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유적에 대한 어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네. 어떤 뭐 기록이라든지 네. 또 경전상의 어떤 뭐 경전 이런 게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진행생활 또 수행생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그것이 어떻게 그 신심을 촉발시켜서 정진하게 하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됐고요. 네. 제가 처음 인도에 갔을 때는 이제 그
7대 성지, 그러니까 8대 성지 중에서 상카샤르가 교통이 불편해서 못 가고 네. 7대 성지를 둘러보고 이제 그 네팔로 넘어가서 룸비니, 카트만두 이렇게 보고 네, 왔는데 네. 너무 유적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그 흔적만 남아있는 네, 경우들이 네, 굉장히 많죠. 네. 네. 그 불교가 너무 오래된 종교다 보니까 제가 토굴에 있는데 그 3개월만 지나도 불이 무성하더라고요. 그 손을 안 보면. 네. 근데 250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게 뭐 남아있는 게 신기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그 좀 유적이 남아있는 곳에도 한번 이제 플러스 해서 가보자.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잔타 엘로라 석굴하고 그 산치대탑을 네. 이제 그 일정상에 넣어가지고 네. 이제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보니까 아잔타하고 그 산치대탑은 또 유적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아잔타 석굴 같은 경우에는 그 석굴 건축, 아하. 또 조각, 그쵸, 예. 또 벽화, 네. 이게 너무, 얘기할 것들이 예, 너무 많은 거죠. 너무 그 많고. 아잔타 석굴은 많아가지고 네. 또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책이 아잔타 석굴이 앞쪽에 배치돼 있거든요. 예, 앞쪽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보니까. 이제 아잔타 석굴에 대해서 좀 상세히 쓰다 보니까. 양도 많아지고 됩니다. 네. 양도 많아지고 내용도 이제 굉장히 네. 불교의 어떤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네. 도표도 막 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치대탑에 가니까 네. 산치대탑 그 탑문의 부조가 아주 네. 또 화려하고 생동감 있는 자세한 부조가 아주 잘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걸 또 제가 해석을 이렇게 자세히 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산치대탑도 그 한 권 나왔어요. 양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쓰다 보니까 저도 발견하게 된 거지만 네. 그 산치대탑은 이제 기원 전후에 그 탑문 부조가 만들어진 거고 이제 아잔타 석굴은 기원 전에 만들어지고 기원 후에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두 번 크게 만들어졌는데 네. 벽화 자체는 이제 기원 후 한 5, 6세기경 정도 네. 그려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작품들이 분류를 해보니까 그 범주가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불화, 부처님을 그린 거. 네. 요게 이제 산치대탑은 기원 전후기 때문에 부처님을 형상으로 못 그려가지고. 모불시대라고 예. 하죠. 이렇게 형상을 그렇죠. 그리지 모불시대, 않고. 부처, 뭐 보리수라든가 여러 예. 가지로.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이름을 불상징도라고 붙였어요. 아~ 부처님을 상징하는거다. 네. 보리수라든지 탑이라든지. 네, 뭐. 네. 부처님 발자국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상징도가 이제 산치대탑에 많이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아잔타 석굴 벽화에는 부처님 불화가 이제 많이 있고 산치대탑에 보면 부처님 일대기가 조각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잔타 석굴에도 보면 부처님 일대기가 네.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또 그 부처님 본생담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전생 이야기. 전생에 이만저만 하셨다는 예, 얘기들. 그게 이제 산치대탑에도 이렇게 조각 부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작품으로 네. 여러 작품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잔타 석굴에도 보니까 그 본생당 그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바다나라 그래가지고 네. 부처님이 주제가 아닌 아닌 그런 이야기를 인물을 등장시켜서 아. 부처님의 제자라든지 네. 뭐 이렇게 관련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제 이야기 스토리를 꾸민 그런 그 이제 아바다나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게 또 이제 산치대탑에도 있고 아잔타 석굴에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산치대탑에 있는 아바다나는 주로 이제 아수카왕에 대한 아, 전륜성왕이라는 아수카왕에 예, 대해서.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수카왕이 사실은 산치대탑을 세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관한 일화를 이제 그 부조로 많이 조각을 아무래도 공덕을 했더라고요. 기리기 위해서 더 그런 내용들이 그렇죠, 많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가지 범주를 놓고 보면 이제 산치대탑과 아잔타 석굴을 비교가 가능해지더라고요. 본주가 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불상징도 내지는 불화가 일단 증가해요. 아. 특히 이제 17굴, 아잔타 석굴에 이제 벽화가 남아있는 굴이 1굴, 2굴, 16, 17굴이 주로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 중에서 17굴은 완전히 그 본생담 벽화의 석굴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본생담이 그렇군요. 많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 전후보다 기원 후 한 5, 6세기경 네. 이때 이제 한 500년 이상 세월이 흐른 뒤에 네. 부처님 일대기보다는 본생담이 더 많은 어떤
그림이나 부조의 주제로 등장을 했다. 이런 게 이제 그런 걸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스님 지금 인도네팔 순례기 책 얘기를 꺼내니까 바로 그냥 술술술술 바로 강의가 펼쳐졌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들으니까 좀 흥미가 생기고 아 그런가?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내가 진짜 아잔타 석굴이나 산치대탑을 가게 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책을 들고 가서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그렇게 보면 참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마 8대성지는 좀 많이들 가시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엘로라라든가 아잔타라든가 산치대탑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아주 세세하게 순례를 다니시는 경우는 지금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스님의 이 인도 네팔 순례길을 우리 불자님들께서 약간 그 교과서처럼 좀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순례를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굉장히 많이 넣으셨는데요. 이 사진을 다 직접 찍으셨다고 들었어요, 스님. 예, 그 제가 다 찍은 건데. 네. 그 이제 제가 그 책 쓸 생각도 있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요새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좋아져서 사실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 화소수가 커지다 보니까 네. 이렇게 그 제가 35mm 단렌즈 하나 들고 왔는데 네. 그걸 가지고 찍어 와가지고 이제 책에다 쓰는 그 사진들은 또 크기가 작으니까요. 네. 그 이제 확대가 많이 돼가지고 아~ 사진을 많이 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책이 이렇게 좀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책이 엄청 두꺼워요. 제가 아까 농담처럼 산치대탑 네. 책 한 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출판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스님. 책 안에 보면 사진도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선뜻 이거를 맡아가지고 자신 있게 할 만한 그런 출판사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초고를 2014년에 네. 작성을 했는데요. 2014년에요. 근데 그 책은 2020년에 나왔어요. 책은 2020년에 나왔으니까 네, 네. 나오는데 한 7년 네. 이렇게 걸렸죠. 네. 출판문화 대상 받으신 걸 보긴 했지만 좋은 책으로 또 선정이 됐고 많은 또 불자들께서 아마 인도를 가시기 전에 한 번쯤 법정 스님의 또 인도 기행과 더불어서 우리 또 각전 스님의 인도 네팔 순례기를 좀 한번 읽고 가신다면 훨씬 보이는 것도 느끼시는 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족사에서 책을 잘 만들어줘서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저는 한 2000년대 중반쯤에 인도를 갔었는데요, 스님. 그 90년대 초반에 왜 법정 스님께서 80년대 후반에 다녀오시고 인도 기행을 쓰셨었거든요. 네. 놀랐던 게 가면 좀 많이 달라졌겠지 했더니 그때는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야, 십수년이 지나도 인도는 변하는 나라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그 요새 BBS에서 인도 상월선언 인도 순례를 매일같이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저는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예. 제가 놀란 게 비하르주가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스님. 예. 그 부처님의 그 성지가. 예. 그래서 아, 영축산도 부다가야도 그 쿠시나가르도 제가 갔던 그때 느낌이 아니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도 2012년, 2014년에 다녀오셨고 그리고 올해 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어떤 변화한 점들이 좀 느껴지셨는지요? 예, 변화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재 그 모디 총리, 아, 네. 모디 총리하고 비하르주 주지사 네. 이런 이제 새로 등장한 정치인들이 네. 굉장히 그 인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 특히 이제 모디 총리 같은 분은 그 현지 가이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총리직을 수행하기 전에 네. 룸비니와 그 마보디 대탑에서 정진을 좀 하고 아~ 총리직을 이제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불자신가요, 그분?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모디 총리가 시행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네. 그 각급 학교 학생들이 이제 불교 유적지를 참배하도록 오~ 이렇게 하는데 네. 그 비용을 대준다 그래요. 아 지원을 해서 예, 예. 그냥 아. 뭐 말로 권하는 게 아니고 아. 그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해준답니다. 네. 그래서 그 요즘 불교 유적지에 가면 네. 어딜 가나 학생들이 많거든요. 오, 예. 교복 입은 학생들도 예, 예. 있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오는 거래요. 아. 그리고 이제 그 각 그 성지마다 성지 간에 4차선 네. 도로를 다 뚫는 거예요. 다니기 쉽도록. 예, 예.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성지가 있는 도시 내에 네. 그 불상이라든지 또 불교 그림 네. 이런 걸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그 불교가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진행이 된다 그럴까요? 뭐 이런 면이 있고
실제로 또 불교 인구도 좀 많이 늘었대요. 그게 이제 인도의 서남쪽, 네. 그 뭄바이 쪽, 이쪽 그 석굴 있는 쪽 있잖아요. 네네. 그쪽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불교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순례를 많이 가서 일종의 관광 자원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관광 자원으로서 관리를 좀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그런 면도 없지 않은 게요. 그러니까 이제 성지 주변에 있는 호텔들이 다 좋아졌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뭐 정부 지원에 의해서 좋아졌다기보다는 이제 순례객들이 계속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돈을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그들이 축적이 되면서 그 현지인들이 이제 자금력이 좋아지고 해서 호텔도 좋아지고 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보니까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합장하시는 인도 현지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 보니까 우리 스님 말씀처럼 아, 그 불자 인구가 그래도 조금 늘기는 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인도에서 합장한다고 해서 꼭 불자라고 볼 수는 하죠.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는 이 수행자에 대한 그 존중하는 문화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특수한 복색을 입고 수행자라고 판단이 되면 그 공경하는 예를 이렇게 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 우리 스님께서 보실 때 인도의 불교? 아, 인도의 불교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 생각을 하십니까? 크게 이제 불교를 몇 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전통적인 불교가 있고요. 전통 불교. 네. 또 이제 티벳 사람들에 의한 망명 불교가 있고요. 또 이제 순례객들에 의한 순례불교. 순례불교. 네, 일종의 이제 이거는 수혈불교죠. 수혈불교.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그 인도 사람들에 의한 자체 불교. 아, 이렇게 현대 이제 인도 속의 불교. 네, 네. 그렇게 이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네. 전통 불교는 이제 생명이 다 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학설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나란다 이슬람의 침공에 의해 가지고 13세기에 완전히 예, 사라졌었죠. 나란다를 네. 이제 나란다 대학을 불태우면서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현대에 와서 암베르카르 카드라고 총리가, 하는 이제 법무장관이 네. 신불교 운동을 일으키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교가 인도에서 끝났다는 걸 이제 확인시켜 주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종교가 그 신분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그 종교는 생명력이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암베르카드가 비록 신불교 운동은 일으켰지만 그 신분 불가촉 천민의 신분 해방을 대해서. 위한 네네. 수단으로 불교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교의 종교로서의 자체 생명력은 없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티벳 시 이제 그 이렇게 그 중국 정부에서 탄압을 받으면서 네. 티벳 스님들과 티벳 사람들이 다 인도로 이제 망명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인도에 정착을 하면서 불교 활동을 이제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네네. 또 인도 정부에서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수행을 이제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가 앞으로 이제 인도에서 어떤 그 뿌리를 내리게 되면 뭔가 이렇게 생명력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달라이라마 스님이 또 워낙 활동을 잘 하고 계시고 하니까 네. 그런 생각은 들고요. 또 순례객들에 대한 불교나 이제 불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외부 수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디 총리라든지 네. 또 인도 사람들 자체에 해가지고 그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인도가 사실 이제 발전하는데 가장 큰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카스트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아무튼 사회의 통합을 진작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든지 혹은 또 이제 어떤 인도의 그 수행 전통을 더욱더 이렇게 깊이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열망 이런 게 이제 있어 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이제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불교를 진흥시킨다면 굉장히 많은 어떤 불교의 발전이 있을 수 있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아, 그렇죠. 멀리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현지에서 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 인도인들이 갖게 될 불교적인 어떤 부분들 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스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라는 게 이렇게 좀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됐잖아요. 예. 같은 불교라고 하지만 여기 물 건너서 진짜 일본에만 가도 중국에만 가도 참 많은 예. 차이가 있는데 인도에 가면은 더 큰 그런 차이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불자들이 인도를 갈 때. 인도는 이제 그 불교가 발생한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도에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곳이 인도고 또 그 법문하신 곳이 또 인도고 네. 또 부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인도 그때는 뭐 인도라고 하는 것도 없었던 시절이지만 하여튼 인도 땅에 살던 분들이었잖아요. 네. 그분들의 어떤 향기를 우리가 한번 맡아보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그런 어떤 그 부처님에 대한 생각 또 부처님 그 향기를 맡고 그분들을 우리의 마음을 이제 열고 그분들과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어떤 자세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신심인 거죠. 내 생각 내가 이제 불교가 워낙 다양하게 퍼졌으니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교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제 일단 접어두고 인도에 가서 현지의 어떤 유적과 그 남아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볼 수 있는 그 불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도의 그 자연 환경과 문화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와 너무 다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한국 음식을 챙겨 간다든지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음식을 챙겨 간다는 건 좋은데 한국 음식을 챙겨 가는 것이 자칫 이제 인도 음식에 대한 거부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거 못 먹겠어. 네. 이렇게. 네, 그렇게 되면 인도의 어떤 자연과 문화를 이제 수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인도의 자연과 문화를 우리가 그 수용을 하는 것이 저는 인도 순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곳이 인도 땅이잖아요. 그렇죠. 인도 문화 위에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신 거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 문화나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걸 수용하면서 그리고 또 그래 해야 건강할 수 있어요. 순례 기간 중에 배탈이 난다든지 그 또 몸살이 난다든지 네. 여러 가지 그 유행병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그걸 이제 유행자병을 수토병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물수자에 흙토자 써가지고 네. 물과 흙이 달라져서 생기는 병. 네. 그 수토병이 이제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수토병을 이겨내는 방법도 뭐냐 하면 거기 가서 거기에 음식에 적응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자연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고 네. 또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주토병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가서 이렇게 부처님 유적지도 보고 네. 아니 부처님께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부처님 법을 설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서 이 뜨거운 열대에서 40도, 50도 되는 곳에서 부처님께서 네. 이 법을 설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유적지도 가보고 그렇게 하면 그 느끼는 바가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 여행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왜 갔다 오면 꼭 들으시는 질문 어디가 제일 좋았어? 이런 질문 하잖아요. 스님. 예. 인도 순례를 다녀오시고 나서 어디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달에 그 인도 순례를 다녀왔기 때문에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10년 전의 기억보다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인도에 가면서 그 석굴을 네 군데나 다녀왔어요. 네. 이제 엘로라. 아잔타 엘로라. 네. 그다음에 그 칸헤리 석굴이라는 석굴이 석굴, 네. 네. 있고 그다음에 그 나시크란 도시에 가면 네. 판다브 석굴이라는 석굴이 있는데 그 네 군데를 네. 다녀왔어요. 그런데 네. 이제 사실 제가 처음에 그 칸헤리 석굴에 가려고 한 거는 그 엘로라 석굴과
아잔타 석굴이 이제 기원 전에 착굴이 되고 기원 후에 착굴이 되고 네. 이렇게 한 300년 이상을 그 착굴을 안 했거든요. 그때 착굴된 굴이 이제 카네리 석굴인데 네. 그런 어떤 공백 기간도 좀 보고 싶고 해서 카네리 석굴에 갔는데 그 석굴들에 가니까 그 옛 그 그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던 스님들의 어떤 자취가 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느껴지니까 아주 그 감동스럽고 이제 이 불교가 문자가 아니구나. 현실이구나. 실제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이 갔던 스님 한 분도 네. 그 이제 그 가면 석굴에 막 불상이 막 이렇게 새겨져 두상이 있고. 막 깨져 있고 네. 이러잖아요. 아, 네. 그런데 막 거기서 부처님 얼굴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여러분 본 스님도 계시고 오래된 석굴일수록 더 그런 좀 강렬하게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래된 건데 네. 부처님 돌아가신 때로부터 계산하면 그게 네. 더 가까운 때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우리로 봤을 때 오래된 석굴에 그런 어떤 걸 더 많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석굴에서 예불을 했거든요. 예불을 하니까 그 공명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갔던 신도님들도 막 눈물을 많이 쏟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또 이제 그 녹야원에 왔을 때도 그 녹야원에 가서 초전 법륜경을 독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참여했던 한 분이 또 막 그런 부처님께서 그 초전 법륜경을 설하시는 광경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더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환희심이 정말 예. 가득하게들 그렇게 순례를 하셨나 봐요. 그것도 이제 그 마보디 대탑에 가니까 거기는 정말 그 대단한 장소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는 4대 성지가 뭐 비슷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가니까 네. 마보디 대탑이 마저 앞건으로 느껴지네요. 그 이제 스님들이 너무도 많은 스님들이 각국에서 와서 참배하고 정진하고 네. 또 달라이라마 스님 법회도 맞습니다. 크게 하고 또 우리나라 법륜 스님도 막 수천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또 하시고 네. 뭐 이래 하니까 그게 막 그 기운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지 아무튼 뭐 마보디 대탑은 막 어마어마한 장소로 지금 탈바꿈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 에너지를 아마 다들 느끼실 것 예. 같아요. 그 이번에 그 상월 결사 인도 순례단이 그 마보디 대탑에서 또 크게 그 함께 법회를 함께 했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법회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두 발로 걸어서 간다는 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이번 그 상월 결사의 그 어떤 인도 순례가 걷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부처님도 그러셨으니까. 맞아요. 부처님 했던 행위를 똑같이 따라 한다는데 정말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마 그 참가자들 한 스님들도 네. 큰 그 느끼는 바가 참 크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도 사람들 네. 그런 그 우리나라 스님들이 가서 이제 걷는 모습을 네. 보는 그 인도 사람들,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그 수행 전통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게 있는 나라인데 그 우리나라 스님들이 가서 막 걷는 걸 보고 굉장히 호응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네. 되고 그렇습니다. 그 막 쫓아와서 발에다 입을 맞추시는 어떤 그 인도 분을 예. 보고서 너무나 놀랐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우리 스님께서 또 인도하는 갑자기 이홍준 교수님 생각이 나는데 나의 인도 문화유산 답사기 컨셉으로 한번 그렇게 다 신도들 이끌고 사는 불자님들에게 네. 좋은 설명과 함께 가신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예. 드네요. 사실 이제 이번에 네. 가게 된 것도 제가 쓴 인도 네팔 순례기를 읽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많고 네. 또 그런 분들 중에서 그 아잔타 벽화나 산치대탑에 있는 그 본생담을 네. 이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참여하신 분도 몇 분 계셨거든요. 네. 선생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공부와 정진에는 나이도 없고 때도 없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이 방송 들으시고 보시면서 한번 또 발심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아 나도 한번 떠나보고 싶다. 나도 한번 어떤 내용인지 부처님께서 네. 계셨던 곳을 알고 싶다. 그렇게 좀 느끼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양력에서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각전 스님을 처음 알게 된 게 어느 잡지에서 스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글이 너무 좋아서 야 어쩜 이렇게 간결하고 잘 읽히면서 품이 있는 글을 쓰시는 분이 계신가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어떤 분이신가 그랬더니 우리 스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유명한 글 잘 쓰시는 스님들이 다 모였다는 월간 해인지 편집장을 하셨습니다. 그 글도 쓰시고 또 어떻게 보면 사진도 찍으시고 책도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박달 토굴에서 강의도 경전 관련해서 하고 계시고 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은 뭘까요, 스님? 그냥 부처님 제자로 이제 사니까 네. 밥값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네. 근데 우리 스님 저기 뭐 많이 들으신 얘기겠지만 또 오늘 초대석엔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출가하시기 전에 속세에서 네, 그 행정고시를 합격을 하셨었더라고요. 예. 서울대 정치학과 또 대학원까지 다니시고 행정고시 보시고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삶으로 따지면은 당시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외람되지만 왜 출가를 하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불교를 어렸을 때부터 안 건 아니었어요. 아니고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알게 됐는데 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이 이제 학생 운동을 많이 하던 그 군사 독재에 대한 뭐 반정부 투쟁 뭐 이렇게 하면서 최루탄 가스 많이 마시고 예, 다니던 그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뛰어다니던 분들이 지금 전 정권, 현 정권에 다 계시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사상적인 혼란이 굉장히 극심했거든요. 막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큰 소리를 쳤고, 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얼굴도 못 들고 이제 도서관에만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을 외면했다. 뭐 그런 뭐 약간.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또 과가 또 과다 보니까 정치학과. 예, 네. 뭐 그런 게 굉장히 극심했죠 그런 게. 그런데 이제 그런 저도 사상적인 혼란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러다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네. 이 사상적인 혼란을 겪는 그 정신, 그 영혼의 존재가 존재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는 뭐 그냥 우리가 뭐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지 골치 아파하는 자아를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 골치 아파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걸 이제 한번 느낀 거죠. 그게 제가 그 어떤 종교에 눈뜨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이렇게 그 책을 많이 탐독을 하고 이제 안착을 한 게 이제 불교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출가는 그러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출가를 했는데요. 네. 그때 그 어떤 그 경험이 좀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제 삶을 그게 이제 완전히 바꿔나가지고 이제 겉으로는 뭐 대학원생이고 고시생이고 뭐 네.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속으로는 이제 전혀 다른 어떤 이제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된 거죠. 제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발전해가지고 출가를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제가 어떤 절에 갔는데 네. 천도제 플랜카드가 크게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네. 제가 든 생각이 야, 나는 이 출가 안 하고 싶네. 그 플랜카드를 보니까요. 네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그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저기 들어가면 남이 주는 받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뭔가 이렇게 그 생산을 하는 그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니까. 네. 남이 저한테 갖다 주는 걸 가지고 이제 보시금으로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빌어먹고 사는 거죠.
그 이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래 살았어야 되겠느냐. 아.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돈을 풀면 되는데. 그 공부는 내가 혼자 하면 되는 거고. 예, 그 일도 가서 하면 되잖아요. 네. 무슨 일이든. 그런데 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하. 이제 출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 근데 이제 또 거기서 또 세월이 좀 더 흘러가지고 네. 출가할 때쯤 되니까 막 그런저런 생각이 다 없어지고 출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출가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출가를 이제 했는데. 네. 우리 스님께서 인도네팔 순례기 서문에 보면은 우리 은사이신 대정 큰 스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을 쓰신 네. 게 있더라고요. 네. 은사 스님께서 이제 워낙 정진만 열심히 하신 분이 돼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출가를 해서 배로 가니까 아주 그 이미지가 독특했어요. 너무도 대쪽 같고, 너무도 강철 같고, 몸에서 이렇게 무슨 화살이 막 쏘아지는, 막 수십 개의 화살이 이렇게 쏘아져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앞에 앉아있기가 좀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이후로 그렇게 강렬한 느낌을 주는 이제 분을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뭐 이제 사람을 많이 못 봐서 그렇겠지만 아무튼 그 그런 느낌을 주시는 분이었고 그야말로 막 정진과 인욕 그런 걸로 이제 일관하셔가지고 그 대중생활은 조금만 하시고 그 토굴에서 한 30년 정진하시면서 뭐 방광도 네. 몇 번 하셨다 그러고 아무튼 범사 뒷방에 오셔가지고 네. 한때 뭐 조실 법문도 잠깐 하셨어요. 하셨지만은 뭐 대부분의 삶을 이제 뒷방에서 이제 정진하시면서 그 살다 가셨죠. 그 방에 가보면 그 집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구 하나 딱 있고 또 이제 돌아가셨을 때도 유품 정리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군요. 우리 스님 저기 박달 토굴에 계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은사 스님의 어떤 영향일까요? 토굴에서 정진하시는. 은사 스님 이제 그런 삶의 모습이 저한테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스님이 되었으면 정진하고 살아라. 그런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는 것 같아요. 은사 스님의 삶이. 혹시 찾아가기가 박달토굴이 뭐 그 설명 써놓으신 거 보니까요, 스님. 그 차체가 낮은 차는 놓고 오시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들어가는 게 조금 험한 것 같은데 거기 블로그 운영을 하시는데 이렇게 사진도 좀 있고 한데 봤더니만 농사도 지으시고 정진도 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많은 그래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그 제가 있는 그 토굴이 이제 산 등성이에 있는데 네. 옛날 이제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밭을 이제 개간을 하셔가지고 네. 그 농사를 짓던 그런 농막이에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두 개 설치해가지고 이제 밭이 한 7,800평 이상 한 1,000평 정도 되려는 거 모르겠어요. 네. 그런 근데 이제 제가 가니까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이제 아드님이 이제 소유주로 돼 있어요. 네. 그게 제가 이제 빌려서 쓰고 있는 건데 아. 그게 이제 밭이 묵어 있는 거죠. 네네. 돌아가신 지 몇 년 돼 네. 놓으니까 그래 그걸 제가 묵은 밭이 너무 아까워서 그걸 이제 새로 이제 조금 손질을 해가지고 네. 그게 뭐 고추도 심고 뭐 가지도 심고 노박도 심고 있고, 예, 호박도 오이도 심고 있고, 예, 네. 여러 가지 이제 심어가지고 네. 이제 농사를 이제 지었는데요. 또 이제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뭐 여기저기서 뭐 지원금도 많이 또 보내주시고 아시는 분들이 그래서 또 그 오시는 분들이 또 농사도 좀 다 초보자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감자 심을 때도 감자 심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막 바디랑 위에서 뭐 유튜브 봐가면서 심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네. 그 자연이 주는 그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대풍이 된 거예요. 오. 그리고 또 이제 신도님들도 와가지고 막 그 잡초가 많잖아요. 또. 잡초 맨다고 또 참 그 밤 8시까지 막 몇 번 하고 어떤 분은 또 막 그때 밤 10시까지도 한번 했어요. 어. 그래 뭐 잡초 메고 그런데 또 그 힘든 데 일이 그 막 그 이렇게 싹이 트고 막 자라잖아요. 네. 그거 보면 또 이제 환희심이 나고 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런 게. 아하. 그래가지고 그 맛에 이제
그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짓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니까 심은 지 뭐 한 두 달 세 달 지나면 이렇게 수확을 하잖아요. 네. 수확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수확하는 기쁨. 네. 또 이제 그걸 처음부터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보시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지었거든요. 네. 농사 지어서 배달을 해주자. 아.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튼 막 그 수확도 하고 또 이제 그 수확을 한 걸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기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는데 거기는 하루 굶으실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 박달토굴 뭐 너무나 예쁘게 해놓으셔서 또 사진을 또 하나 봤는데 그 전단양 부처님을 너무나 예쁘게 모셔놓으셨더라고요. 네. 서서 이제 예불할 때의 눈높이로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밑에 단을 이제 하나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처님이 이제 전단향으로 된 약사 예레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약병을 하나 들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약병에 착안을 해서 그 부처님 밑에 좌대를 약병으로 좌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모양도 약병으로 만들고 네. 또 이제 동서남북에 약병을 하나씩 조각을 해놓고 그 약 또 약병에서 이렇게 화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산치대탑 그 부조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네. 산치대탑의 그 여의등굴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인도 전통에 그 약샤가 이렇게 등굴을 입으로 토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약샤만 토하는 게 아니고 코끼리도 토하는 게 있고요. 네. 또 화병에서 이렇게 막 그 등굴 줄기가 막 토해가지고 얘 뭐 이렇게 S자를 그리면서 네. 뭐 이렇게 표현된 게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다 생명력의 표현인 거죠. 그에 착안을 해가지고 약병에서 이렇게 꽃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하도록 하는 그런 걸 이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찾는 분들이 아마 갈 때마다 즐거움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 조교 소개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그 지난해는 도낭본 육조 단경을 또 토굴에서 강의를 하시고 올해는 육조 스님의 금강경 구결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육조 스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육조 스님이 이제 이 선의 사실상의 이제 시조다. 물론 달마 스님께서 이제 선을 전하셨지만 네. 중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인도 불교가 중국화되면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 게 이제 선이라고 한다면 네. 그것의 사실상의 이제 시작은 육조 스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육조 스님의 법문이 이제 육조 단경인 거죠. 그리고 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닌 부처님의 제자의 말씀에다가 이 경자를 붙인 게 그리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아마 이게 육조 단경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육조 단경의 법문이 깊이가 있고 부처님의 말씀과 필적을 한다고 평가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육조 단경을 제가 선정을 하게 됐고요. 도낭본으로 강의를 이제 여러 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도낭본이 제일 네. 최고 본이다. 사실 이제 유통본은 아니에요. 이게. 유통본은 유통이 많이 된 판본은 덕이본이 많이 유통이 그렇죠.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도낭본은 도낭 석굴에 있다가 최근에 발견돼 가지고 그 이제 승철 스님께서 그걸 이제 그 진가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네. 펴내시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유명해졌죠. 근데 그게 이제 옛날 본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생생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덕이본은 이제 좀 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좀 더 세련화된 조금 다듬어지고 예, 예, 그런 면이 많고요. 되고. 사람들이 육조단경을 공부를 할 때 가장 정확하게 좀 이것만은 알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핵심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예, 그 육조단경의 이제 근본적인 그 가르침의 내용은 그 무주, 무상, 무념 이 세 가지 단어에 압축이 돼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육조 스님께서 깨달은 그 말이 뭐냐 하면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깨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머무는 바가 없이 즉 무주, 응무소주를 줄이면 무주죠, 무주, 무주인데 이 무주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육조 스님의 어떤 법문에 아주 그 근본이 되고 있거든요.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도 머물지 않고 현재도 머물지 않고 미래에도 머물지 않고 또 이제 우리의 몸에 비추어 보면 안입이 설신이
눈,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이 인식을 할 때 그 인식하는 그 대상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애착이 없다는 거거든요. 가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해마왓다경, 그 수타니파타의 해마왓다경에 보면 여섯에서 세상이 생겨난다. 여섯에서 세상이 교제한다. 이 여섯만을 집착한다. 이 여섯에서 시달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 여섯이 뭐냐면 육건이거든요. 아니비설신의. 이 아니비설신의에서 세상이 생겨나고 아니비설신의로 교제하고 아니비설신의에서 집착을 하고 아니비설신의에서 시달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에서 시달리고 듣는 거에서 시달리고 코로 냄새 맡는 거에서 시달리고 입으로 맛보는 거에서 시달리고 몸으로 느끼는 거에서 시달리고 이 생각으로 시달리잖아요. 네. 왜 시달리느냐. 이 시달리는 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애착이 있어서, 가래가 있어서 시달리는 거거든요. 가래가, 그래서 머물지 말라는 말은 그 가래를 없애라. 이런 말이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나면 그 자꾸 거기 머물잖아요. 생각이 나고,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또 하나는 아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좀 속된 말로 하면 내가 낸데 이런 말이죠. 그죠? 내가 낸데. 내가 잘났다. 그런 어떤 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아상이 있으면 머물게 돼 있어요. 어떤 걸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이 육조스님은 이런 것들을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인식을 할 때 머무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그 머무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게 이제 무주거든요. 그 머무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인 거예요. 이 현재가 지금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이 현재가 순간순간 과거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금방 조금 전에 지나간 그 과거를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게 머물 수가 없거든요. 그럼 현재에 머물 수 있어요. 이 현재가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 어떻게 현재에 머물러?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머물 수가 없거든요. 본래 머물 수 없는데, 없는 건데 우리가 그 애착과 가래를 가짐으로써 그걸 잡고 거기에 머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가 머물려고 할 때 여섯 가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입으로 맛보는 거, 몸으로 느끼는 거, 뜻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그 가래를 타파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머뭄이 없게 되면 뭘 알게 되느냐 하면 무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거. 우리 진리의 당체는 모양이 없는 게거든요. 그게 모양이 없는 걸 알게 되고 나면 무념이 돼요. 무념은 그 없을 무자의 생각념인데 그 말 자체가 이제 원래 그 염이라고 하는 게 애착이 없는, 집착이 없는 그런 걸 이제 무념이라 그래요. 그 이 육조 스님의 이 무주 무념, 무상에 대한 법문이 부처님의 그런 어떤 깨달음을 그대로 이렇게 다른 어떤 단어로서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초대석은 인도 네팔 순례기 저자 각전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스님의 인도 네팔 순례기가 앞으로 또 부처님의 성지를 찾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등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오늘 너무나 좋은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예, 뭐 초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충만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남이 평등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제자 된 사람이라면 항상 자신을 이제 대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허물은 보고 남의 허물은 보지 않는 그런 어떤 태도로 생활을 해야 되고요. 또 자기를 낮추고 남을 공경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육조스님께서도 항상 하심하면서 남을 공경하면 견성통달하게 된다. 자기의 성품을 보아서 통달하게 되고 계획무체 다시는 막힘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법문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본성, 자신의 참된 성품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 막히는 게 많잖아요. 뭘 하려고 하다 보면 막히는 게 많은데 장애가 된다 할 때 그 애자를 풀어보면 돌석자에다가 얻을득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데 누가 돌멩이를 탁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애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항상 낮추고 남을 공경하고 하면 그런 막히는 현상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원만해진다. 그런 이제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불자님들 항상 자기를 되돌아 봐가지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상은 나를 높이는 건데 이 아상을 없애려 그러면 나를 낮추면 이 아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남을 높이면 그것이 또 상대적으로 바로 나를 낮추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하심하고 또 남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 자체가 큰 그 아상을 없애 나가는 큰 수행이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그런 어떤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자기 자신의 성품을 깨달아서 견성한 그런 도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